좋아하는 사랑이야 그렇지? 자 이번에는 이제 합성함수하고 역함수할 건데 자 합성함수 보자 합성함수 자 합성함수 하기 전에 이게 뭐라 그랬어 저번 시간에 x에서 y로 하는 게 이게 x에서 y로의 함수를 한다 그랬지? 함수는 어떨 때 함수라고 붙인다고? 이거는 뭐라 그래 선생님이? 대응이라 그랬지? 이건 그냥 대응인데 이 함수의 대응이다 이거야 이제 그 함수의 대응은 이 정의역의 원소는 뭐 없이 빠짐없이 꼭 몇 개씩 꼭 한 개씩 대응될 때를 이제 x에서 y의 함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돼 안 돼? 이건 함수의 대응이라고 이해돼 안 돼? 이해되지? 여기까지 알겠어? 그때 내가 얘랑 같은 표현이 뭐라 그랬지? y는 fx 이렇게 얘기했네? 맞아 안 맞아? 하나 더 기억해? 뭐야? fx는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지? 이해돼 안 돼? 그러면 요게 그럼 또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지? y는 x 더하기 이게 다 같은 표현이야? 이해돼 안 돼요? 뭔 소리인지 알겠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합성함수는 뭐냐면 합성함수의 정의인데 합성함수의 정의인데 이제 x가 f를 들어가서 y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대응관계를 나타내는 거야? 함수의 대응관계? 맞지? 그죠? 그럼 x가 f 들어가서 z를 토해냈어 알겠지? 근데 나온 값이 또 다른 함수를 지나가는 거야 또 다른 함수 그래서 y값을 토해내는 거지 이해돼 안 돼? 됐어? 그죠? x가 f를 들어가서 값을 토해냈는데 그게 또 다른 함수를 들어가서 값을 토해냈다 이거야 이해되지? 그랬을 때 나는 뭘 하고 싶냐면 이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표현하고 싶은 거야 이해돼? 중간 가정 어차피 생략이 되고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표현하고 싶어 알겠어? 근데 그 함수가 f와 g를 가지고 만들었다 이거야 이해됐지? 그랬을 때 쟤를 x에서 y로 바로 가는 걸 f와 g의 뭐라고 읽어? 합성함수다라고 읽고 알겠어? 합성함수다라고 읽고 기호로 뭐라 쓴다? 기호로? 기호로 f.g g.f 뭐로 쓴다? 뭐로 써? g.f로 쓰겠다고 알겠어요? 먼저 지나가는 놈이 뒤에 있어 조심 알겠지? 먼저 지나가는 놈이 뒤에 있다고 알겠어? 다시 x가 f 들어가서 z가 됐고 나온 값이 또 새로운 함수를 들어가서 y가 됐다 이거야 이해돼 안 돼?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랬을 때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만들고 싶어 이 둘을 가지고 그지? 그거를 우리는 f와 g의 합성함수다라고 얘기를 해 알겠어? 그래 놓고 기호로 뭐라 쓴다고? 먼저 들어가는 새끼 뒤에 쓰겠다고 g.f 이렇게 쓰겠다고 이해돼 안 돼?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이해되지? 이해되지? 여기까지 알겠니? 오케이 그러면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 자 봐봐 첫 번째로 이건 뭐지? 관계식이? z는 fx라고 쓸 수 있어 없어? 관계식은? 쓸 수 있는 거지 이제? 그럼 얘는 뭐라 쓸 수 있어? y는 gz 이렇게 쓸 수 있네? 이해되지? 그럼 두 번째는 이거 갖고는 뭐라 쓸 수 있어 이거 이게 지금 x가 y인데 내가 여기를 g.f로 쓰겠다며 이렇게 맞지? 그럼 y는 뭐라 쓸 수 있는 거야? g.f에 이렇게 쓰면 되지 뭐 하나의 기호인 거니까 그냥 이해돼 안 돼? 이해돼요? z는 fx라며 y는 gz라며 그러니까 뭐야? y는 g.f(x) 이렇게 쓰겠다고 이해돼요?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여기까지 되지? 자 그런데 좀 다시 쳐다보니까 뭐 어때? z는 fx잖아 그럼 x가 f가 저 토해낸 값이 z 아니야? 맞지? 그 토해낸 값이 다시 여기 들어간 거 아니야? 그래서 y 토해내는 거지 그럼 얘는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 f의 gx 아니지 y는 g의 fx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 이해돼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랑 얘는 어떤 거야? 같은 거야 이해되니 안 되니?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g.f의 뭐는? x는 g의 f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라고
이해돼? 근데 당연히 생각을 해보면 이걸 해석을 이렇게 하면 돼. X가 뭐 지나? F 지나고 G 지나. 이해돼? 이건 X가 F 지났지. 값 나왔지? G를 지나. 똑같지 않아 그러면? 이해돼 안 돼? 해석을 해보면. 내가 식으로 정리를 해주긴 했지만 이해돼? X가 F 지나고 G를 지나. 그지? 그럼 X가 F 지나고 G를 지나. 맞잖아. 이해돼? 그럼 둘이 같은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돼? 자, 한번 해볼게 선생님이. 야, 얘를 하나 들어봐. 1이 F를 들어갔더니 2가 나왔고 2가 G를 갔더니 3이 나왔어. 이렇게 이해돼요? 이해되지?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게 뭐라고? F 뭐 F 다트 G야? G 다트 F야? G 다트 F라고. 이해돼 안 돼? 맞지? 그러면 뭐야? F1은 2 맞아? F1은 2 맞지? G2는 3 맞아? G2는 3 맞지 얘들아? 맞죠? G.F의 얼마는? 1은 얼마?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함수를 다루고 싶은 거야. 그럼 저 함수를 보면 뭐야? 1일 때 뭐가 찍혀? 3이 찍히는 거지? 이 함수에 대해서. 이해돼야 안 돼요? 뭔 소리인지 알겠지? 이해할 수 있어? 이해되죠? 네. 자, 얘를 하나 들어보자. 또 자, fx가 x 더하기 1이야. gx가 x 제곱이래. 알겠니? 자, 그랬을 때 1번 구하라는 게 이거야. g.f의 1을 구하래. 이해돼야 돼. 그럼 얘랑 같은 게 뭐라고? gf. 이렇게 쓰면 되지. 맞아 안 맞아? 그럼 1이 f 지나면 얼마? 2. 그럼 쟤는 다시 g2네. 이해해? 그럼 여기 2 들어가니까 얼마란 얘기야? 4. 이해되지?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자, 다시 이 새끼를 요 그림으로 풀어보자. 요 그림으로. 알겠지? 요 그림으로. 왜? 이렇게 했으면 X가 F 지나고 G 지난대. X가 F 지나고 나온 게 G 지난대. 됐지? 저 그림으로 풀면 1이 뭐 지나? F를 지나지? 1이 F를 지나니까 얼마야? 2. 그 다음에 2가 G를 지나니까 얼마야? 이게 더 쉽지? 이해도 안 돼. 그래서 얘를 즐겨 쓸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이해 돼야 안 돼요? 이해 되지? 어? 하나 더, 하나 더. G에 다트. 이번 F 다트 G 해볼까? F 다트 G에. F 다트 G에 2야. 맞지? 그럼 어떻게 하겠다고? 2가 뭘 지나? G. 그렇지. 2가 G를 지나. 그럼 얼마? 그 다음에 4가 뭘 지나? F를 지나. 그럼 얼마? 5. 인정해야 안 해요?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훨씬 더 많이 쓸 거고, 어? 쟤를 훨씬 더 많이 쓸 거고, 요렇게 하는 건 언제 쓸 거냐면, 문제가 적 같으면 이렇게 쓸 거야. 알겠어? 너네도 문제를 딱 봤는데 모르겠어. 요렇게 하면 돼. 알겠지? 이해돼? 대다수의 문제는 이게 훨씬 더 편하다고 얘들아.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합성함수 한번 실제로 구해보자. F.G의 X 한번 구해보자. F.G의 X. 이것도 어떻게 하면 돼? 이것도 물론 이렇게 해도 되지. F의 GX지 얘들아. 맞아? 그럼 F의 GX는 뭐야? X제곱이야? 맞지? 그러면 여기 X제곱 들어갔으니까 여기 X제곱 들어가면 되네? 그럼 뭐야? 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 합성함수는 얘가 되는 거지 실제로. 맞아요? 그럼 아까 F.GX F.GX 이거지 이거 여기다 2 넣어봐. 2 여기다 2 넣어봐. 5 나오지 이제 바로. 이해돼야 안 돼요? 그치? 그런데 이거 구하라고 해서 1, 2 갔다가 병신같이 이렇게 가는 거는 정신병자야? 알겠지? 무조건 합성함수를 구한 다음에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고. 알겠지? 합성함수 구할 줄도 알아야 되겠지만 이건 바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G.F의 X래. G.F의 X 그러면 어떻게 돼? 불러. G의 FX지? 맞아? 그럼 G에 fx는 x 더하기 1이야? 네. 그럼 x 더하기 1하니까 x 더하기 1의 제곱이야? 네. 그럼 아까 gf1 여기다 1 넣어봐. 4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지? 됐어 안 됐어? 됐어. 이해되지? 그런데 얘도 이렇게 해도 되지. x가 뭐 지나? x가 g 지나. 맞아 안 맞아? x가 g를 지나면 뭐래? x 제곱이야. 맞아? 네. 그냥 다시 f 지나가 들어간 놈 그럼 뭐야? 이렇게 써도 되지? 네. 그지? 얘도 이렇게 하자고. 얘도 안 돼. 알겠지? 어? 얘는 어떻게 하는데 얘는? 얘는? 그럼 얘는 X가 뭘 지나?
F를 지나. 그럼 뭐야? X 더하기 1을 토해낸다며. 이해 됐죠? 그 다음에 얘가 다시 뭘 지나? G를 지나. 그치? 그럼 G는 들어간 놈 제곱하라며. 들어간 놈 제곱하라며. 그럼 X 더하기 1을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뭔 말인지 알겠지? 어떻게 다른지 알겠지? 합성함수? 이게 첫 번째야. 기억할 거. 뭐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지금? 요 패턴만 기억하시면 돼. 이해돼, 안 돼요? 끝까지 알겠지? 예. 지운다? 첫 번째. 자, 이제 두 번째. 합성함수의 성질. 뭔질? 성질. 두 번째. 합성함수의 성질. 자, 합성함수는 f.g하고 g.f가 방금 봤지 다른 거? 맞아 안 맞아?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야. 알겠어? 네. 성립할 때도 있긴 하지만 성립 안 할 때가 훨씬 더 많아. 성립하지 않지. 이해해요? 네. 자, f.g의 .h는 f.g.h. 이거 무슨 법칙이라 그래? 결합법칙이라 그래, 얘를. 결합법칙. 결합법칙은 성립을 해요. 교환법칙은 성립을 안 하고. 알겠어요? 결합법칙은 성립을 하고, 결합법칙은 성립을 하고, 교환은 성립 안 해. 알겠지? 이거 왜 그러겠어? 이거 한번 생각해봐. 생각해봐. 자, f.g의 .h. 이 새끼의 x야. 이해되지? x까지 표현을 해주면. 그러면 쟤는 x가 뭐부터 지나? 이게 가로가 있다고 해서 저 가로를 지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얘와 얘가 합성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유일하게. 알겠어? 가로 먼저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알겠어? 이것도 하나의 함수야. 하나의 함수 그냥. 이해 안 돼? 그럼 뒤부터 지나가는 거라고. 뭐부터? 뒤부터. 그러니 h를 지나가야지. 인정해야 하네. 그러고 나서 f.g를 지나가는 거지. 맞아? 그러면 h X가 H자에서 뭔가를 우엑 하고 표현했어. 그러면 쟤 풀었으면, 얘 풀었으면 얘 뭐부터 지나가는 거야? G. 그렇지, 그렇지. 그럼 G 토해냈지. 그럼 다시 나온 게 뭘 지나가야 돼? F. 이해 돼야 안 돼요? 그럼 네모가 나오는 거지. 이해 돼야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H, G, F 순으로 통과한 거지? H, G, F 순으로 통과한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번에 F. G.H의 이 새끼의 X야. 그럼 이건 X가 뭐부터 지나가? H. 왜 그래 왜 그래. 일단 합성함수로 써야지. G.H부터 지나가는 거지? 맞아 안 맞아? 맞아. G.H를 지나가. 얘네 그러고 나서 뭘 지나가? F. F를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 풀었으면 여기 뭐부터 지나가? G.H. H 지나가지. 맞잖아. 그 다음 여기 뭐 지나가? G. G 지나가고. 얘네 그럼 나온 게 뭘 지나가? F를 들어가네. 이해 돼, 안 돼? 그러면 똑같이 뭐 나올 수 밖에 없어. 내 뭐, 왜? H, G, F 순서 맞지? 이해 돼, 안 돼? 그래서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고? 결합법칙이 성립하겠다고. 이해 돼, 안 돼? 여기까지 알겠어? 이해 되지? 네. 됐죠? 자, 이번엔 합성함수 그래프. 뭔 래프? 그래프 해석이야. 자, 선생님 보세요. 자, 이게 X고, 이게 Y야. 알겠죠? 이게 X고, 저게 Y인데, Y는 X가 이렇게 있고, 짜란짜란, 이게 Y는 FX라는 놈이 이렇게 있다,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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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걸 차례대로 A, B, C 이렇게 해보자. 이해 됐지? 너네가, 함수에서 y는 x의 역할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y는 x의 역할. 자, y는 x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게 y는 x잖아. 됐지? 이게 x 좌표와 맞아? y 좌표를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고. x 좌표와 y 좌표를 바꿔주는 역할. 이거 보세요. 자, 여기에 x1, y1 맞지? 그러면 요게 x1이지. 이해 돼, 안 돼요? 이게 뭐야? y1이잖아. 이해 돼, 안 돼? 그랬더니 너가 y1이지.
이제 돼요 안 돼요? 인정해? 왜? 요즘에 y 좌표가 y1이라며. 근데 y는 x는 기본적으로 x랑 y랑 같은 동네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y, y 되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x 좌표였던 y 좌표였던 새끼를 x 좌표로 바꿔줬지. 이해 안 돼? 맞지? 그 다음에 이거 봐봐. 쭉 올라가. 이렇게 올라갔지? 그럼 여기가 x1 아니야? 이해돼요? 그러면 이렇게 가면 이게 x1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되는데 맞지? 그러니까 내가 x좌표로 y좌표로 바꿔버릴 수 있고 y좌표로 x좌표로 바꿔버릴 수가 있다고. 그게 y는 x의 역할인 거야. 이해돼? 이해되지? 그럼 잘 봐. 구하라는 게 이거야. 만약에 f.f에 a를 구하래. 이해되지? 그럼 이거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f에 f 이렇게 안 쓴다 그랬지 아까? 뭘 쓴다고? a가 뭘 지나? f를 지나지? 이해돼? 그럼 a가 f를 지나. 그럼 뭐가 나와? 이게 b,b 아니야? b,b지? 그럼 이게 b가 되네. 이해돼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건 c가 되고 이건 a가 되는 거 아니야? 되지? 그럼 a가 f 들어가니까 뭐 나와? b가 나오네. 맞아요? 나온 새끼를 다시 f를 들어가려면 그럼 지금부터 b는 무슨 좌표여야 돼? x좌표여야 되지? 이해돼 안 돼? 그럼 다시 x좌표 여기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래서 그게 뭐가 되는 거야? c 이렇게 되겠네? 이해돼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됐지? 자 y는 x가 무슨 역할을 했다고? 여기 있는 x좌표를 y좌표로 바꿔줬지? 여기 있는 무슨 좌표를? x좌표를 y좌표로 바꿔놨다고. 이해돼요 안 돼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되지?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자 f.f 예 그치 b를 구하래. b 뭘 구하래? b 해봐. 그러면 b가 뭐 들어가 제일 처음에? 이렇게 쓰라 그랬어 내가? 그러면 뭐야? c 그럼 c가 다시 뭐 들어가? d 보여? 네, 이런 식으로 찾는 거라고. 알겠지? 네. 잘했어요 성함수. 첫 번째 기억할까? 합성함수 뭐부터 지난다? 뒤부터 지난다. 알겠지? 주로 화살표로 많이 푼다. 알겠어? F의 GX는 언제 푼다? 뭐 같을 때 푼다고. 알겠어? 알겠지?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 무슨 함수? 역함수. 흔히 번. 역함수. 자, X가 F로 요렇게 x에서 f로 가는 함수야. 근데 뭘 나타낸 거야? 함수를 표현해 준 거야? 함수의 대응 관계를 표현해 준 거야? 대응을 표현 관계를 표현해 준 거지. 알겠어요? 했을 때 요렇게 가는 함수를 f라 그러고 요렇게 거꾸로 대응시키는 함수 있지? 거꾸로 대응시키는 함수가 존재할 때. 알겠어? 거꾸로 대응시키는 함수가 존재할 때 우리는 그 함수를 f의 역함수라 그래. 뭐라 그런다고? F 역함수라고 그러고 F inverse 이렇게 써요. 뭐라 쓴다고? F inverse. 알겠지? F inverse. inverse가 뜻이 뭐야? 틀렸어? 버스 안에서 꼽냐? inverse가 뜻이 뭐라고? 잘했어요.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여기 활동 내리니까. 알겠지? 여기 활동 왔어요. F 인버스. 알겠지? 역함수. 근데 뭐라 그랬어? X에서 Y로 가는 함수야? 대응관계 나타낸 거야? 근데 거꾸로 대응시키는 함수가 존재할 때. 알겠지? 그러면 이거 봐봐라. 1, 2, 3 A, B, C 이거 함수지? 이거 함수 맞아요? 이렇게 가는 거 함수 맞지? 이렇게 가는 함수 존재해? 안 해? 안 하지? 안 하잖아. 근데 쟤 역함수 있어? 없어? 없어? 이해돼요? 그럼 1, 2, 3 A, B, C 이렇게 F 이렇게 가는데 이거 함수 맞지? 얘돼 안 돼? 맞지? 근데 이렇게 가는 거 함수 있어 없어? 없네? 얘 때문에? 얘도 얘 때문에 없네. 그지? 이해돼?
이거 지워. 얘는 얘 때문에 안 되지. 그쪽으로 나 함수 맞는데, 그지? 네. 그죠? 어, 그러면 이런 거지, 이런 거. 1, 2, 3, A, B, C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 함수 맞지? 네. 이런 것만 거꾸로 가는 것도 함수 맞아 안 맞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F인 거지? 얘들 그랬을 때 이렇게 가는 게 인제 진정 F 인버스가 되는 거라고. 이해돼야 안 돼요? 알겠어? 그래서 뭘 할 수 있어?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 하나 나오네. 뭐야? 역함수의 존재 조건 1대1 뭐일 때? 대응일 때. 알겠어요? 역함수의 존재 조건 1대1 뭐? 대응 함수만 가능해요. 알겠어? 1대1 대응 함수만 가능해. 뭐만 가능해? 1대1 대응 함수만 역함수가 가능하다. 알겠지? 1대1 대응 함수만. 그럼 1대1 대응 함수가 뭐야? 처음 시작했잖아. 1대1 대응 함수가 뭐지? 1번. 그렇지. 공역하고 치역하고 같다지. 인정해? 그리고 식으로 쓰면 정역의 원소가 다르면 대응하는 값도 다르다. 인정해? 맞지? 인정하지? 그 다음 뭐야? 그 다음 이걸 그래프 특성으로 보게 되면 무슨 특성? 그래프 특성. 연속시지 연속시? 연속시. 연속시 뭐만 한다 그래프는?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한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잖아. 이해 안 돼? 맞아? 그러면 이 역함수의 존재 조건을 가지고 문제가 이렇게 나와. 우리가 앞 단원에서는 주어진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봤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 이런 문제 많이 봤잖아. 그치? 그걸 다 어떻게 바꿔도 돼?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지 이제. 이해도 안 돼? 그러니까 전 시간에 풀었던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를 다 뭐로 바꿀 수 있다?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로 다 바꿔버릴 수 있다고 이제. 이해돼요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지? 되지? 됐죠. 이게 첫 번째야. 다시 X가 F 들어가서 Y로 가는 함수지. 대응 관계 나타냈어. 거꾸로 가는 게 뭐라고? 존재할 때 함수로서 존재할 때 그 함수를 우리는 역함수라고 하겠다고. 이해되냐 안 되냐? 인정하지? 네. 자 이번에 역함수 정의역 치역 구하기 이렇게 생각해 보자. 역함수 정의역 치역 역함수 구해보기 알겠지? 예.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선생님. 역함수가 존재해. 이게 x고 이게 y야. 맞지? 이게 f인데 이번에는 함수를 표현해 준 거지 내가? 함수를 표현해 줬어. 근데 정의역의 원소가 1, 2, 3이야? 알겠지? 이게 뭐 할래? 2, 3, 2, 4, 6? 아니 너무 쉬워. 2 곱해서 1 빼봐. 1이지? 네. 3이지? 5지? 이해돼? 이게 정의역 이게 공역이지? 이해돼? 그런데 여기 F 이렇게 있는데 이해됐죠?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표현해 주고 있는 거야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데 X가 F를 거치면 뭐야? 2X 빼기 1이지 지금. 얘랑 똑같은 관계식이 아까 FX는 2X-1이라고 그랬고 얘가 Y는 2X-1 맞아 안 맞아? 이해돼요? 다 같은 거라고 그랬어 내가? 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지금 대응관계가 이거고 이거고 이건 거지 얘들아. 이해돼? 됐지? 그러면 나는 이렇게 가는 함수 존재하는 거 맞지? 존재하잖아 1대1 대응이니까. 그럼 저 새끼를 우리는 F인버스라고 부르겠다 이거지? 이해돼 안 돼? 저게 역함수인 거야. 이해돼? 되지? 그러면 선생님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는 함수의 정의역 변수를 주로 X로 보잖아 X. 근데 지금 역함수 입장에서는 변수가 뭐로 보이는 거야? Y로 보이는 거지? Y로 보이는 거야. 이해돼 안 돼? 되지? 근데 난 저거를 뭘로 바꾸고 싶다는 얘기야? X로 바꾸고 싶다고. 이해돼? 그럼 지금 여기가 X인 거고 이렇게 돼서 여기가 Y인 거잖아. 이해돼? 맞지? 근데 내가 거꾸로 가는 함수가 얘라고 얘. 이해돼 안 돼? 거꾸로 가는 함수가 쟤야. 이해돼? 네.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1, 2가는
y가 들어가면 여기가 y 대 관계식이면 되잖아. 얘가 들어가면 얘가 나오게끔 해주면 되는 거잖아. 반대로 갈 때는 요식에 대해서 이해 되는데요. 얼마인지 알겠지? 그럼 어떻게 정리하면 되니? 이거를 x는 하고 정리하면 돼? 맞아 안 맞아? y가 들어가면 x가 나오게끔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요식을 x는 하고 정리하면 얼마 나와? 얼마? 2분의 y 더하기 1 이렇게 나와 안 나와?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지? 그럼 여기는 이제 뭐가 돼? f 인버스 y지 그대로. 그럼 2분의 y 더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인정해? 맞아 안 맞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돼야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아,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설명 어떻게 하지? 다시 아주 쉽게 하자. 알겠지? 어, 좋겠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이 여기를 뭐로 바꾸고 싶은 거야? x로 바꾸고 싶은 거야. 뭐라고? x 이런 관계식이었어? 맞지? 여기를 x로 바꾸고 싶은 거야. 그럼 여기를 y로 보고 싶은 거지.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면 돼? x하고 y 바꾸면 되지. 됐지? 얘 편하지? 이해돼? 이해돼? 아 맞잖아. 여기 y는 요 y인 거고 여기 x는 요 x인 거 아니야? 응. 근데 x와를 바꿔서 보고 싶은 거야. 왜 얘? f 인버스 입장에서 요쪽이 정역이거든. 이해돼 안 돼? 근데 x와를 바꾸는 거야. 그래 놓고 어떻게 하면 돼? y는 2분의 x 더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있어. 쓸 수 있지? 요 새끼가 뭔 새끼가? 요 새끼가 역함수라고. 누구의 이 새끼? 이해돼 안 돼요? 알겠어. 그래서 역함수는 뭐 하는 거야? xy 바꿔놓고 y는 하고 정리해 버리면 돼. 쉽지? 이해돼? 거꾸로 가는 함수인데 이쪽이 x고 이쪽이 y였잖아. 이쪽을 x로 보고 싶은 거야 이제. 역함수 왜 함수는 주로 x를 정형으로 보니까 이쪽이 정형이니까 이해되지? 근데 공용치역도 얘기한다 그랬잖아. 자, 이 새끼가 뭐야? 이 새끼가 f 입장에서 정의역이지. 맞아요? 이 새끼는 공역인 동시에 무슨 역? 치역이네. 1대1 대응이니까. 그치? 그럼 이렇게 가는 거. f 인버스지 이제. 그럼 얘가 뭐로 바뀌는 거야? 정의역으로 바뀌는 거지. 이해 돼요? 그럼 얘가 뭘로 바뀌어요? 치역인 동시에 공역으로 바뀌는 거야. 이해 돼 안 돼?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이해 되지? 되지? 예. 안 어렵지?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려워? 알겠지? 자, 다시. x에서 f 거쳐 y야? 맞지? 이거는 함수의 대응을 표현해 준 거라 그랬어. 거꾸로 갈 수 있는 함수가 존재한다면, 그걸 f 역함수, f 인버스라 쓴다 그랬다? 그렇게 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되겠다고? 요거 배운 거야, 아까? 알겠지? 그 다음에 역함수 구하기. 그죠? x에서 f 거쳐 y인데 거꾸로 가는 함수가 존재해? f 인버스라고 했지? f 인버스인데 x, f, y인데 이런 대응이야 지금. 그럼 거꾸로 가는 거 존재해야 하네. 존재하지? 그리고 관계식이 y는 2x 더하기 1이라고. 근데 거꾸로 가는 함수에 대해서 이쪽에 있는 걸 x로 보고 싶다 이거야 이제. 그러니까 여기 x를 보고 여기 y를 보고 x를 바깥치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x를 바깥치기 하면 되잖아. 여기서 x와 바깥치기 하면 되잖아. 바깥치기 이해돼 안 돼? 그래 놓고 y는 하고 정리하면 되겠다고 인정해야 하네요.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이해되지? 역함수 구하기. 그랬을 때 F 입장에서 정의역 공역치역이고 F 인버스 입장에서 정의역 공역치역 되는 거지. 1대1 대응. 됐어요? 알겠지? 아날랩처까지. 네. 자, 3번. 자, 그러면 우리가 역함수의 성질 좀 몇 개 보자. 뭔지? 성질. 자, 첫 번째로 이런 게 나왔어. 성질. 아, 이거부터 하자, 성질. 1번. F 인버스의 인버스는 뭐가 되겠어? F 인버스의 인버스. 다시 F겠지. 이해돼 안 돼? 저도 안 어렵지? 아니, 생각을 해봐.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X가 F 거쳐서 Y래. 그럼 이렇게 가는 게 다시 F 인버스이면 요 함수를 다시 바꿔치기 한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면 걔는 다시 요 새끼의 역함수가 얘 아니야? 반대방향이니까. 이해돼 안 돼? 그 표시가 이거 아니야? F 인버스의 인버스 이렇게? 이해돼 안 돼? 요 새끼의 역함수라는 표현이 요런 거 아니냐고. 아,
이해되는데 그럼 얘는 당연히 F랑 같아야지. 인정이 안 해. 이렇게 가는 함수의 역함수는 맞아 안 맞아? 이렇게 가는 함수의 역함수는 다시 이 새끼한테 인버스 달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셈이 돼? 그래 F 인버스의 인버스는 다시 F인 거라고. 됐지? 이해되지? 네. 자 다음 두 번째 F 다트 G의 인버스는 뭐가 돼? 쟤는 G 인버스 다트 F 인버스. 알겠어? 이게 뭐야? 바뀌었네? 바뀌었지? 뭐 했다고? 바뀌었다고. 저번 시간에 응? 빨리 들어와. 나 빨리 들어와. 어 몰랐어? 응 알았어 다 줄게. 빨리 앉아. 이해돼? 되지? F.G의 인버스는 시간표가 바뀐지 몰라도 늦었네. 5시 반까지 하는 시경지집이야. 신나 뻔뻔한데? 머리 좋지? 어디 갔다 왔냐? 네, 그래가지고. 자, F 다트 G의 인버스. 인버스가 뭐야? 인버스가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인버스가 버스 안에 서래 애들이. 미쳤네 애들이. 선생님이 가르쳤죠? 어떻게 알았지? 자, F 다트 G의 인버스는 G 인버스 다트 F 인버스. 그치? 이게 왜 이렇게 돼? 또 하나 봐봐. 또 봐봐. 합성함수지? 네. 자, 얘는 뭐부터 지나? 지금. 우리 뭐 어떻게 그리는 거야 저거? 저거 이렇게 쓸 거야? 화살표 찾기 쓸 거야? 화살표. 나는 화살표 쓴다고. 알겠지? 그래서 X가 뭐 지나? G 먼저 지나는 거지, 요게. 네. 요 안에 거부터 보자고, 안에 거부터. G를 지나고, 나 뭘 지나? 네, F. F를 지나. 이거 토해내는 거 아니야? 네. 그지? 그럼 이렇게 가는 게 F.G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먼저 지나는 거. 그럼 그 새끼의 역함수니까 이렇게 가는 게 F 다트 G의 인버스네. 맞아 안 맞아? 인정하지? 인정하지? 자 그런데 요 두 개만 봐. 요렇게 가는 게 뭐야? F 인버스 맞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뭐야? G 인버스. 이해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는 뭐야? G 인버스 다트 F 인버스. 인정이 안 해. 그러니 둘이 같네. 이해되면 안 돼요? 이해되지? 원리 몰라도 돼? 암기해. 알겠지? 알겠어요? 이해됐어요? 대체 바뀌어야 돼? 자 그래서 뭐라고? 영상 꼭 봐. 자 그래서 이런 거야 이런 거. 얘 하나 들어봐 얘. 아 하나 더 하고 하자. 하나 더. 2번 했지? 2번? 3번. 3번. 야 F 인버스 다트 F 얘 X는 뭐가 되게? 뭐가 되게 뭐가? 뭐가 돼? X 해봐 인마. X가 뭐 지나래? F 지나래잖아. 그럼 Y가 나왔다 치자. 알겠지? 그런데 걔가 뭘 지나래? F 인버스 지나래매. 그러면 요리 지나가도 되는 거 아니야? 반대로? 그럼 X가 F 지났다가 Y가 나왔고 F 인버스 지나니까 다시 자신 나오지? 그러니까 X네. 인정해야 하네요. 알겠어? 어. 그러면 F 인버스 다트 F의 Y는 뭐가 돼? 이거 병신 한 거 또 쓰고 있어, 그죠? F 다트 F 인버스의 X는 뭐가 돼? X가 뭐 지나가? 뭐 지나가? F 인버스 지나고 그게 나온 게 Y라 하자 또. 그럼 걔가 다시 뭘 지나야 돼? F. 그게 F를 지나는데 이게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이쪽으로 가는 게 F 인버스의 인버스래매. 근데 이게 F잖아 얘들아. 이해돼 안 돼? 그러니 X가 F 인버스 지났다가 다시 F 지나니까 다시 X 또 나와? 인정이 안 해. 알겠어? 네. 자신 나온다고. 그러니까 보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하면 자신이야 항상. 알겠어요? 이해되지? 그러면
f.g의 x가 나왔어. 이해되는데? 알겠어? 그럼 너네가 뭘 할 수 있어? f 역함수는 g야. 이해되는데? 알겠어? 기억하면 돼? 되지? 그 다음에 f에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이렇게 gx는 x, 또 x 나왔잖아. 그죠? 걔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되는데? 알겠어? 그러면 f에 여기 뭐, 여기 뭐라 쓸래? 여기 f에 뭐 이상한 함수가 들어갔어. 여기 막 족같은 함수가 들어갔어. 이해되는데? 이해돼? 와, x 제곱이야. 이게 x래. 그럼 뭘 할 수 있어? f 인버스 x가 x 제곱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이해해야 하네요. 이렇게 실제로 함수를 던져줬을 때. 이해되는데? x가 나왔어. x 먼스 x. 그럼 요 새끼가 역함수라고. 이해돼요? 알겠지? 저번 친구가 좀 천천히 해주고 있지? 지워 돼요? 네. 여기 되게 중요해서 천천히 하는 거야. 이해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봐봐. 또 하나 F 다트, F 인버스 다트 G 다트, G 인버스 다트 F 인버스의 인버스. 여기는 G 다트 G 인정해? 다트 H 정리해보자. 알겠지? 이게 뭐하라는 얘기지? X가 들어가고 이 새끼의 역함수 지나가고 다시 F 역함수 지나가라, 이런 뜻이네?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어떤 놈이 들어가서, 그치? 순서대로 읽어봐. 얘 지나가는 거 맞지? 그 왝 토해놓지. 그럼 얘 지나가지. 그 다음에 토해놓은 값이, 그럼 또 뭔가 나오지. 뭔가 나온 게 요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지나가래지. 맞아 안 맞아? 네. 그 다음에 얘 F 역함수를 또 지나가래지. 이해되는데? 이해돼? 네. 자, 그런데 합성함수는 아까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결합법칙도 성립하고 요 가로를 풀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거 풀면 어떻게 돼? F 인버스의 인버스 다시 F지? G 인버스 다트 G고 F 인버스 다트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아, 네. 인정해? 네. 이해되지? 그러면 결합법칙 성립하니까 이렇게 가로쳐도 되지? 네. 가로쳐도 되지? 네. 맞아? 그럼 이거지? 봐봐, 요렇게 해서 X가 있었어. 요렇게 해서 X 맞아? 이렇게 해서 X가 있었으면 X가 H를 토해내면 Y가 됐다 치자. 이해되는데? X가 H를 통과하면 Y가 됐다 치자고. 얘네 그럼 토해낸 게 이제 Y지. Y가 얘하고 얘 거치면 다시 Y지. Y지? 그럼 Y가 또 얘하고 얘 거쳐도 다시 Y인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러니 쟤는 그냥 뭐랑 똑같은 거지? HX랑 똑같은 거지. 이해되는데? 그래서 이런 새끼는 그냥 쇽 이렇게 죽여버리면 돼. 이해되는데요?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이해되지? 네. 자, 그럼 4번으로 가자. 4번 성질 2, 원질 2, 성질 2로 그냥 빼서 쓸게요. 자, 첫 번째 이번에는 뭐냐면 요런 거 F의 인버스, 뭔 버스? F 인버스 1이 2래요. 그럼 얘는 너네들한테 무슨 정보를 준 거야? F는 1. 그렇지, F2는 1이라는 정보를 준 거야. 맞아 안 맞아? 왜? 그려보면 1이 F 인버스 지나가면 2라며. 그렇게 거꾸로 가면 그게 F라고. 돼요 안 돼요? 이게 되지? 거꾸로 가면. 그 다음에 2번 무슨 번? 2번 F 인버스의 3을 구하래.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화살표 찾기. 3이 F 인버스 지나가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지. K. 이해되는데? 이걸 K라고 이렇게 놓는 거야. 알겠어? 이거 구하라 그러면 K. Let. Let 뭔지 알지? Let 두자. 뭐 맞아. Let K. 알겠어? 그럼 여기가 K가 튀어나오는 거지. 그러면 거꾸로 가는 게 F. 이런 식을 이용해서 하는 거야. 이해되는데? 알겠어? 이런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라고. fx를 주어지고 역함수를 구하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
본함수 갖고 푸는 거야. 본함수 가지고 이해되는데 알겠어? 그러면 그 본함수 주고 f 인버스 3 이런 거지. 이런 거 이해하나? 그래 2x 더하기 1 이렇게 주고 이거 구하래.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쓰라고. 이해되는데 그럼 k가 f 지나가면 2k 더하기 1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럼 k는 얼마? 1. 그럼 요 값은 1 이렇게 푸는 거라고. 이해되는데 알겠어? 네. 잊어버리지 마. 계속 써먹을 거야. 자, 그 다음 봐봐. 그 다음 우리가 아까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 내가 아까 역함수 구할 때 어떻게 했지? x하고 y를 바꿨지. 맞아? 그리고 y는 하고 정리한 거 아니야? 그러면 니네 고등학교 1학년 때 y는 fx를 y는 x에 대칭시켜라 그러면 x하고 y하고 이렇게 바뀌지 않았어? 맞아 안 맞아? 맞지? 전 처음 들어봐? 외우면 돼 지금부터. 알겠지? 어? y는 fx를 y는 x에 대칭시켜라. 그럼 x하고 y를 바깥치기 하면 된다고. 돼야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바깥치겠잖아. 그럼 이거 둘이 x가 바뀐 거 아니야? 이거 둘이? 그러니 얘네들은 뭐의 대칭이야? y는 x의 대칭 그래프라고. 이해해 안 해? 알겠어? 대칭 그래프 인정하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질이 있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y는 fx와 y는 x의 교점은 y는 f 인버스 x와 y는 x의 교점과 같다. 알겠어? 니네가 지금까지 좀 다르게 써놨어. 자, 봐봐.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런 거. 짜란짜란. y는 fx지. 인정해? 이게 y는 x잖아. 대칭시켜버리면, 대칭시켜버리면 이거 아니야? 이게 y는 f 인버스 x 아니니?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게 뭐야? 누구랑? y는 fx와 y는 x의 교점은. 인정해야 돼? 인정하지? y는 f 인버스 x와 y는 x의 교점과 같지. 이해되는데 맞아? 그런데 많은 경우에 문제에서 fx와 f 인버스 x가 두 점에서 만날 때 이런 거 나오잖아. 두 점에서 뭐 할 때? 만날 때. 맞아? 그럼 니네 뭐 하니? 누구 뭐 해? 이때 y는 fx와 y는 x에 그지? 교점 요렇게 해서 풀지. 맞아 안 맞아? 그지?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쳐주는데 저 위에 게 정확히 맞는 거야. 밑에 거 틀려 사실은. 왜 그러게? 이거 봐. 이게 y는 x잖아. 맞아 안 맞아? 인정해? 이런 그래프가 있어? 됐지? 그럼 얘 대칭시키면 이런 거 아니야? 맞아? 얘 대칭시키면 이런 거 아니야? 이해돼야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은 y는 x가 아닌 곳에도 있어. 이해돼야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알겠지? 그러면 이게 그동안 니네가 배웠던 거라고.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은 y는 fx와 y는 x의 교점과 같다 이렇게 배웠었다고. 왜? 이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저게 성립하는 거야. 이해돼? 이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런데 저 fx가 증가함수면 이해되는데 알겠어? 왜냐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할 수밖에 없잖아. 증가함수면 이명제도 참이야. 이해돼야 안 돼요? 증가만 하게 되면 증가만 하잖아. 이렇게. 이건 감소하잖아. 이해돼야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이해되지? 여기까지 알겠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보니까 이면적 보여 안 보여? 맞지? 이거 이것도 증가함수일 때만 가능하네? 뭐일 때만 가능하다고? 증가함수일 때만 본함수와 역함수가 이루는 면적은
본함수와 y는 x가 있는 면적이 두 배가 되는 거야? 증감수일 때만. 감수하면 안 돼. 얘하고 얘가 이루는 시작 면적이 없잖아. 맞아 안 맞아? 이해되지? 그러니까 증감수일 때만, 그죠? 증감수일 때만. 여기 1번 증감수일 때. 그다음 또 뭐야? fx와 f 인버스 x가 이루는 면적은, 알겠지? 이루는 면적은 뭐랑 같다? fx와 x가 이루는 면적 곱하기 2랑 같다고. 이해돼요 안 돼요? 역함수가 더 중요하다 합성함수보다. 할 게 많지 봐도? 이해돼? 네. 몇 가지 되지? 자 이제 마지막 이제 5번이냐 그러면? 역함수 그래프 얘기해 볼게. 역함수 그래프는 본함수를 뭐에 대칭시키면 된다고? 그렇지. 알겠지? 네, 자 보세요. 네. 자 y는 fx야. 이해 되니 안 되니? 이해 되죠? 네. 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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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란. 이해 돼? a b c d 이렇게 있네. 자 뭐 하고 싶으냐면 f 인버스 닷 f 인버스에 d를 할 거야. 뭐를 한다고? f 인버스 닷 f 인버스에 d. 알겠지?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돼? d를 본함수 그려서 역함수 그려서 하는 게 아니야. 역함수 그려서 하는 게 아니라고. 뭐일 때만 그래 역함수는? 요 때만 그리면 돼. 면적 구하라 그랬을 때. 알겠어? 사실 면적 구하라 그래도 뭐 그릴 필요도 없는 거지 뭐. 역함수까지 그릴 필요는 없어. 맞잖아. 본함수만 그리고 이걸 이루는 면적에서 곱하기 2하면 되잖아. 그럼 역함수 굳이 그릴 필요 없네. 그지? 네. 역함수 굳이 그릴 필요 없어요. 자 봐봐. 그럼 D가 F 인버스 지나지? 어? D가 F 인버스를 지나. 그리고 나온 게 뭘 지나? 다시 F 인버스 지나지? 얘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이렇게 가는 게 F라며. 이렇게 가는 게 F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게 얘 입장에서 얘가 Y값 아니야? Y값이지? 그러면 여기가 D 아니야? D? 여기가 D지? 맞아 안 맞아? 여기가 C고 여기가 B잖아. 내가 Y는 X 역할 아까 얘기해줬지? 그죠? 그럼 뭐가 들어가야 D가 나와? C 인정이 안 해. 그럼 얘 입장에서 얘가 다시 Y 값이네? 그럼 C 여기 있네? 그럼 뭐가 들어가? B. 그럼 B가 되겠네. 이해돼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그런데 좀 더 빨리 보자. 좀 더 빨리. 자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이게 Y는 FX고 이게 Y는 X인데 잘 들어 얘들아. 이게 X고 이게 Y야. 알겠어? 자 선생님이 얘를 X축으로 보고 얘를 Y축으로 보면 얘가 그대로 Y는 F 인버스 X야. 이해돼? 아 왜냐면 이거잖아. 얘가 들어가면 얘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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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역함수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반대로 대응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를 X축으로 보고 얘를 Y축으로 보면 저게 그대로 역함수 아니냐고. 이해돼? 그러면 이거야 이거. 얘를 X축 얘를 Y축으로 빨리 보자고. 이렇게 빨리 보는 순간 얘가 뭐가 된다고? Y는 F 인버스 X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D가 들어가면 어허 D가 들어가니 C 나오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D가 들어가면 C 나오잖아. 어 C가 들어가니 뭐 나와? C가 B 나오잖아. 이게 더 빠르지? 이해돼 안 돼? 알겠어? 이게 주어진 함수를 그대로 역함수로 인정하는 방법이야. 너를 X, 너를 Y 인정해 안 해?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지? 자 성률 두 번째 하나 빼먹은 게 있다. 성률 두 번째, 성률 두 번째 하나 두 개 있었지? 하나 두 개, 하나 둘 세 개까지 있냐? 1, 2, 3까지 있었지 내가 아까. 성률 두 번째 4번 이거 써놔. 이거 봐봐. 야 F 인버스 다트 G는 H 이렇게 있으면, 그지? 또는 G 닷 F 인버스는 H 이렇게 있잖아 얘들아. 맞아요? 이렇게 있으면 G는 뭐라 쓸 수 있어? G는 F 다트 H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얘는 G는 얘도 H 다트 F 쓸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이거 봐봐. 왜냐면 생각을 자세히 해볼게 선생님이. 양쪽에 요 앞에다가
이 앞에다가 내가 F라는 함수를 합성을 했어. 잘 봐. 동시한 거잖아. X가 이쪽은 H 거쳐 나온 값이지. 근데 이쪽은 X가 G 거치고 F 인버스 나온 값이지. 그 둘이 어때 지금? 같다며. 그럼 같은 걸 다시 F 통과도 같아야지. 뭔 말인지 알아 몰라? 다시 X가 H 거쳐 나온 값 하고 X가 G 거치고 F 인버스 거쳐 나온 값 이 두 값이 같대잖아 지금. 같대잖아. 같은데 같은 값을 또 F 통과도 같은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이 F 인버스 요 앞에다가 F를 합성을 해줬어. 이해돼 안 돼? 그럼 요것도 앞에다가 F를 합성해줘야지. 똑같이 순서가 있으니까. 이해돼 안 돼? 그죠? 그럼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아까 했잖아. 이거 아까 했잖아. 그러면 G 남지 그냥 그게 F.H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 안 돼요? 알겠어? 그럼 얘도 이해할 수 있어? 얘도? 얘는 뒤에다가 F 합성해주는 거지. F 합성 맞아 안 맞아? 근데 어차피 또 같은 값이 F 들어가면 똑같은 값 아니야? 같은 값이 H 들어가고 나온 값이랑 나온 값이 F 인버스 지금 당연히 같겠지 또. 이해돼 안 돼? 그죠? 그럼 F 합을 죽여. 그럼 G는 H.F. 이해돼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알겠어? 여기다가 앞에다가 합성했으면 앞에 알겠어? 뒤에다가 합성했으면 뒤 동시에 여기도 뒤에 합성했으면 여기도 뒤에 여기 앞에 합성했으면 여기도 앞에 알겠지? 그것만 조심하면 되겠어. 알겠냐? 네. 끄세요.